어째 살다 오셨어? 어째 살다가? 응? 참 오랜만이네 진짜로. 그렇죠. 또 이것도 인연이다 인연. 안 본 지 십몇 년 되지 않았어 우리? 네. 와, 그때 처음 봐갖고 처음 형동생이었다가 신형동생이었다가 어? 그쵸. 그러고 내가 신 받고 형 또 받고 그러고 우린 끝났는데 벌써 십몇 년 됐네. 네. 근데 여기 또 무료점사를 또 보러 왔네 나한테. 그러게요. 응? 살라고 온 거요? 아니면 응? 살고 싶어? 살라고 왔죠. 응? 좀 그때 좀 잡아줄 때 좀 그때 좀 하지. 응? 근데 신을 받고 근데 신을 내보신 것 같은데 응? 그걸 다 어디다 갖다 모셔놨어 다. 그러고 뭔 돈 벌겠다고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어? 신이 사업하게 두겠어? 어? 그럼 10년 세월을 그냥 장사만 한 거야 거의? 네 그렇죠. 너네 집 생활하다가 내 장사 너네 집 생활하다가 올라와서 이제 어느 정도 돈 모아서 내 장사 한 거죠. 알 텐데 형도 알지 않았을까? 인생 쪽박차고 온 형 지금 딱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신벌이야 신벌. 근데 아직도 솔직히 내가 보면 아직도 자신이 없는 것 같아. 뭐가 뭔지 몰라. 가기는 또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응?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 머릿속에. 이제는 믿고 갈라 그래요 솔직히. 응? 근데 이 마음이 잘 가야 돼. 네. 응? 근데 신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저도 이 길을 갔지만 제일 힘든 게 신을 버린 죄. 그거는 대가를 치러야 돼. 내가 신을 버리진 않아. 신이 나를 버리진 않지 참. 인간이 신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 말로는 퇴송을 했다. 어? 밀어냈다. 좋은 데 보냈다 하지만 신은 퇴송이 될 것 같으면 신을 받지를 않았지. 왜? 그 물건 버린다고 신이 간 거짓말인 것 같아. 신은 진짜로다가 내 마음속에 온 거지. 탱화나 저 불상이나 그거는 남들 보여주기 위한 그거밖에 안 해. 그걸 버렸다고 신이 간다? 그건 아니지. 응? 근데 1년 꼬비, 2년 꼬비는 형은 잘 넘겨야 돼. 신을 받는다고 해서 신이 금방부터 나를 도와주진 않아. 입에 형은 재주는 많아. 그런데 신이 나를 몰라 크게는 5번을 시험을 한대. 네. 그 5번을 어떻게 넘기냐에 따라서 형이 다시 쓰냐 아니면 또 진짜로다가 또 구정문에 손을 담그냐. 근데 사람은 되게 간사해요. 간사하다는 게 오 그때 당시에는 괜찮아. 그리고 형은 원신을 제대로 못 받았던 것 같아. 제대로 신 내린 구슬 할 때 뭔 신인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뭘 해양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 응? 그런 것 같아요. 그때 할 때. 그 형 신 받을 때 잘 생각해봐. 신 받았을 때 뭘 받은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답답한 거야. 법당 들어가면 답답하고. 응? 전 기억은 저것뿐이 없어요. 물 맞은 기억뿐이. 근데 손님은 받았어. 네. 솔직한 얘기로 굿도 했어. 네. 안 하지 않았어요. 네. 잡아 왜 인간 재주로다가도 굿할 수 있어. 아 그래요? 신은 원력은 주지. 네. 왜 신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근데 원신을 제대로 보면 뜬다는 것보다 나를 흔들어 계속. 근데 내가 그때 정신을 못 차렸던 거야. 나를 흔들었을 때 차라리 그때 선생을 다시 찾지. 내려놓는 게 아니고 내가 직장을 가는 게 아니라 나를 흔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신엄마랑 어쨌든 한 신엄마잖아 어쨌든. 나도 6개월이야. 6개월 만에 나도 끝났지만 그쵸, 저도 신이 뭐. 또 나도 흔드는 거야. 신이 나를 흔들었듯이. 왜? 아닌 걸 뻔히 알거든. 아닌 걸 뻔히 아는데 그걸 인간이 밀어넣게. 근데 신이 그때 기고 아니고 아니었을 때도 흔들 때도 있고 기어서도 흔들 때도 있죠. 이걸 제자가 잘 판단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때 당시에 나를 잡아줬던 사람이 없는 거야. 맞아요. 그런 게 좀 컸어요. 응.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어때? 더 구렁텅이를 판 거지, 내가. 파다 보니까 어때? 더, 왜? 그때 당시에 새 신명이 왔는데 새 신명을 못 잡아준 거야. 처음에는 신을 뭘 받았는지도 몰라. 네. 근데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은 왔단 말이야. 왔는데 이게 뭔지를 못 잡아준 거야, 신엄마가. 못 잡아주니까 어때? 신이 화가 나는 거지. 그럼 신이 엄마가 아니면 여기서 있다가 내 새끼가 죽을 것 같거든. 그랬을 때 흔들어놔서 털라고 그랬을 때 내가 터닝을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직장으로 빠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10년 세월이 되고 또 결국엔 또 그지야. 그쵸? 어. 빈손이에요 진짜. 진짜 형 처음 나봤을 때도 빈손이었어. 네. 어 그때 진짜 어렵게 그거 조금 있는 거 네. 해갖고 네. 그때 잠깐 했어 일을 밤에 미친 척하고 했지. 네. 응?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든지 내림을 받은 거잖아. 그렇죠. 응? 근데 진짜 신은 진짜 밑바닥 완전 그지 상그지를 만든단 말이야. 아니면은 그래서 냉정해 너무 냉정해 신이란 말이야. 이것도 어쨌든 또 기회야. 형한테는 기회지만 이 기회를 잘 내가 또 잘 잡아야 되는 거지. 사람은 신은 인간을 죽이진 않아. 죽을 만 하면 숨쉬게 해주고 죽을 만 하면 숨쉬게 해줘. 근데 숨 쉬었을 때 거만 떨면 거기서 치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형이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나한테 좋은 것보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아 마음은 해야지. 마음은 먹고 이제 몸은 더 무거워져 지금 솔직히. 무거워요. 마음은 좀. 마음은 어쨌든 편할 수 있는데 몸이 계속 무거워진단 말이야. 네. 응? 깔아진다래나? 응. 네. 자꾸 그런단 말이야. 그런 게 뭐야. 신은 올라오고 다시 또 준비하고 있어. 인간 힘든 거야 솔직히 이거를 받아들이려니까. 근데 미친 척하고 해야지. 네. 응? 근데 지금은 미친 게 보이지 않아. 미쳐야지. 신한테 미쳐서 만 3년은 미친 척하고 달라들어서 해야지 뭔가 그때 이제 뭔가 하나 탁 열어주는 느낌. 근데 왜 제자가 1년, 2년, 3년 안에 포기하는 이유가 응? 그 안에 그 못 버텨. 그리고 그 안에 처음에 받았을 때, 두 번째 받았을 때, 세 번째 받았을 때 응? 벌써 그래도 신받은 지 10년이 넘었단 말이야. 옛날 느낌 받으면 안 돼. 아, 나 옛날에는 좀 잘 받는데 옛날에는 뭐 했는데 그거 다 버려야 돼. 지금은 뭐야? 나를 속죄하는 맨날 기도하면 나를 속죄해달라고 나를 죄를 벗겨달라고 죄송하다고 응? 다시 시작할 때 도와달라고 그러고 나야 형한테 오는 신명이 있어. 근데 가까운 신부터 형네는 원래 불리던 신도 있고 지금도 스님처럼 돈 많이 벌었어. 지금도 벌어. 많이 벌어요. 응? 많이 버는데 스님이면 좀 베풀어야지. 그러니까요. 응? 본인은 부자세요. 부자요? 네, 본인은 솔직히. 부자예요. 네, 부자예요. 응? 그런데 동료를 보태주진 않아. 네, 밑에 형제들은 그냥 다. 그지야. 그리고 원신을 잘 그렇다고 몰라 스님이 스님 역할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다 할 거 다 해. 처음엔 안 그랬는데 나중에 들어서는 뭐 할 거 다 하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그냥 목탁만 두드리다가 나중에는 뭐 별거 할 거 다 해요. 그냥 무당 할 거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걸 또 내가 같이 움직이려면 신다툼이 또 들어. 안 들진 않아. 근데 누가 더 많이 매달리고 누가 더 신령님한테 하냐에 따라서 신은 움직인단 말이야. 네. 그 움직임을 잘 해야지 응? 진짜 3년이 1년 있다 또 쪽박 차냐 다시 일어나서 남 앞에 떳떳이 서서 응? 열심히, 움직이냐 열심히 응? 이것도 연인 것 같아. 사람이 연 응?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응? 진짜 인연인 것 같아요. 응. 내가 봤을 인연이 때는. 없으면 몰라 마주치지 않은 안 마주쳤을 것 같아. 에, 근데 다시 연이 됐다는 건 뭔가 서로 간에 연이 있으니까 또 만난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형 몫이야. 본인 몫이고. 처음부터 천신만신이고 날 도와주진 않는. 그러니까 오는 분을 한 분 한 분 욕심 부리지 않고 하다 보면 모르겠어. 3년만 노력하래. 3년만 노력하면 다시 시작해서 그래도 안 늦어요. 아직 더 늦게 시작한 사람도 있어. 근데 사람이 실패를 봐봐야 성공할 기회도 있는 거야. 실패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지. 그러니까요. 실패를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일어날 길밖에 없는. 왜?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어. 이제 더 이상. 그리고 진짜 지금은 17명한테 시주받으래. 누구한테 돈을 부탁해서 한 사람한테 돈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몰라 정성을 모으래. 그러니까 참 그게 어렵네요. 그게 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야. 모르겠어요. 17명한테 받으면 형이 일할 수 있는 만큼만 준대. 근데 자존심 버려야 돼. 17명한테 얘기를 해서 한 명이 도와줄 수도 있고 두 명이 도와줄 수 있는 거야. 근데 한 명이 그만 채줄 수도 있는 거고 두 명이 나눠서 해줄 수 있는 거고 세 명이 이해했어요. 근데 그 정성을 왜 보이라는 거야 지금은. 내가 다시 신령님 모시고 갈 테니까. 옛날에 그래서 이게 원래는 37간을 돈다 움직인다 하지만 몰라요. 들어오니까 17명한테만 지금 형도 수소문 해 자꾸. 여기저기 근데 원래 여자 두 명하고 남자 하나가 도와준다 자꾸 그래. 원래 같이 일했던 여자분 있어? 아줌마. 네. 지금 얘기하고 있어? 네. 그리고 친구래 하나는. 친구처럼 동생이래? 후배래? 거기가 좀 도와줄 거고. 하나는 뜬금없는 사람이 도와준다 그래. 얼씬 맞으시는 것 같은데요? 얼씬 맞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뿌려놓은, 전화 뿌려놓은 데가 딱 지금 말씀하신 게 딱 그건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지금 나오게끔 제가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해서 그러니까 여유도 안 준대. 그러니까. 여유가 어딨어. 그거 타는 만큼만 나한테 줘도 감사해야 돼. 그렇죠. 근데 몰라. 그렇게 해서 세 명이 나한테 귀인이다 그래 자꾸. 그러면 그 세 명한테 나는 감사해야 돼 또. 만약에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그분한테 잘하면 도와줘. 이제 쪽박 차지 말고 네. 이제 좀 대박 좀 칩시다 우리. 그러니까 뭐 열심히 뭐 잘한다는 말은 못하겠고 뭐 열심히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